언제 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 그냥 던져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대구 천명아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네. 대구 요즘 나가시면 다들 뭐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때문에 힘들다고? 정치는 또 정치 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부동산 쪽에 또그 옛날에는 뭐 사고 팔고 이런 게참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거래가 됐는데, 요즘은 부동산이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뭐 업을 하시는 분들도 잘안 되시고, 부동산을 묶어놔니까 다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죠. 부동산이 너무 침체된 것 그죠. 요즘 부동산 시대에 참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많이 같아요. 하고, 예. 뉴스도 많이 나오고, 네. 진짜 막 부동산 네. 대란이라고까지 이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여쭤볼 주제도 그겁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 부동산 이 대란 어떻게 될까요? 예, 옛날에 그 땅을 또 많이 사 놓으셨던 분이 그뭐 개발이 된다, 또뭐 앞으로는 돈을 많이 벌일 것이다, 이래 갖고 이제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은 아니고 다른 데서 물어보고, 여기 이제 어떤 손님들인데 몸 팔아가지고 막 힘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묶여가고 돈 융통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내리막을 치다 보니까 금전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융자를 내가 그 땅을 사게 되고 이래갖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1년, 2년, 3년 가까이는, 3, 4, 5년 가까이는 크게 저거 한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시 내에 풀리지 않을 것이다. 네. 정권이 바뀌면은 조금 이렇게 그 땅이나 이렇게 그쪽으로 조금 움직일까,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는 건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힘들어해요. 그러면 선생님, 네. 언제쯤 돼야 풀릴까요? 한 3년에서 3년? 5년. 아, 3년에서 5년. 그럼 네. 3년 정도면 딱 다음 정권 들어서면서 이겠네요. 네. 그 다음 정권에는 제대로 좀 하실 분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나 뭐 모든 게. 그러면 선생님은 부동산이 이제 3년에서 5년,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와야지만 제대로 정리가 될것 같다 하셨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도 3년이 남은 거잖아요. 네. 앞으로의 3년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쪽으로는 이제 그 옛날처럼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땅이 묶였던 거 조금 이렇게 풀리게 하고, 또 이제 땅이라든가 상가 이런 쪽으로 조금 사고 팔고 하는 게 조금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살기가 좀 살아가는데 좀 나아진다 소리는 나와요. 부동산 경계는, 그러니까 집에 네. 관련된 부동산은 침체됐지만, 네. 땅이나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관련된 건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솔직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집을 두채 소유하고 있는 집 가구들, 뭐두 채, 뭐세 채까지도 네. 소유하고 있는 가구들이 과연 이제 이 집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3년, 5년 네. 기다리면서 안고 있어야 되나, 이거 솔직히 제일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자면, 선생님 보시기엔 네. 네. 과연 지금 이 집을 다 팔아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미래를 보고 안고 있는 게 맞을까요? 예. 근데 이제 뭐 투자용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정말로 이렇게 조상님들이 물려준 그 땅을 가진 분도 있고, 뭐다 여러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안 파시고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간 얘기인데,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재개발 이런 네. 것도 물어보러 와 계신다고 했어요. 네. 선생님은 약간 그런 땅도 좀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예, 보죠. 그 주소를, 예를 들어서 주소를 엮는다면 할아버지가 거기 땅 모양하고
언제쯤 개발이 된다. 안 그러면은 거기 그냥 던져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개발되는 지역은 이제 지역마다 좀다 틀리거든요. 네. 서울, 뭐 경기도, 뭐 넣으면 이제 그런 거는 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죠. 언제쯤 개발이 되겠다 하는 거, 요런 거는. 네. 개발 지역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요즘 뉴스에 세종시가 뜬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세종시에 이제 땅을 사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동안에는 저는 TV도 잘안 보거든요. 근데 한동안에는 그게 좀 그렇게 붐 잃었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은 조금 많이 침체된 걸로 알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불을 끄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세종시의 집값, 세종시의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는 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한쪽으로만 너무 몰려가시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미 빚었으니 투자는 그렇죠. 금물이다. 오를 대로 다 올랐고, 그쪽으로는. 제가 영으로 봐서는 그쪽으로는 오를 대로 다 올랐는 것 같고,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그 투자를 하시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지형까지도 지명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이게 이제 뭐 투기를 불러낼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은 그럼 어디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동이면 안동, 뭐 대구면 대구, 거기도 지금 다 땅들이 오를 대로 다 올랐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그걸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집을 짓는다 뭐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땅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지금 사실 오를 대로 다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건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 여쭤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면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집어주신다면, 어디가 좀더 나을까요? 경기도 쪽이 좀 아무래도 좀안 괜찮겠나 싶어요, 앞으로. 앞으로도 경기도 쪽이 앞으로도, 서울보다는 경기도. 경기도 쪽은 그래도 서울 쪽보다는 땅값이 좀 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도, 차후에 그쪽으로도 이제 큰 뭐가 들어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경기도 어딘가에 큰 뭔가가 들어올 거니까 그쪽을 사는 게 만약에 이제 투자를 굳이 하려고 하면 그쪽 지역을 해라.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은 많지만, 그래도 이제 그 찌푸라면 그 경기도 쪽으로 저는 찌푸를 것 같아요. 경기도 어디쯤이요? 동구 쪽으로 돌아요. 동쪽. 경기도의 동쪽. 동남 쪽으로 돌아오네요. 동남쪽. 동남쪽. 그래서 그쪽으로는 앞으로 이제 그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만 좋은 게 아니라 경기도 쪽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동산에 너무 사람들이 심란해서 부동산 관련된 걸 여쭤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디가 많이 오를 것인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끝으로 이제 부동산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또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땅을 가지신 분들도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땅을 또안 가지신 분들도 앞으로 어떤 땅을 사야 될 건지 걱정과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땅은 한번 사게 되면 또팔때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금액이 뭐 비싸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 그걸 잘 보시고 사셔야 될것 같아요.